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유난히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조차 어렵다 보니 장을 보러 나오는 주부들도 대부분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푹푹 찌는 더위에 물건 파는 것도 힘든데 장사도 안 되다 보니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유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이곳의 현재 기온은 약 26도. 35도를 넘나드는 바깥에 있다 들어오면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가 오히려 폭염을 반기는 이유입니다. 네, 최근 그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8월 들어서 전년 대비 그 방문 고객 수는 약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모습은 어떨까? 내리쬐는 열기를 식히려 그늘막에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더위는 달아나질 않습니다. 이곳 전통시장에 나와보니까 정말로 너무 덥습니다. 땀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요. 사정 이렇다 보니까 이곳에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휑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더위에 손님이 뚝 끊긴 데다 싱싱한 채소들도 금세 시들어버려 이래저래 곤혹스럽습니다. 이건 생물이니까 이게 망가지면 손님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뭐 잠깐 앉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물 뿌려줘야 되고. 수산물 코너는 행여나 생선이 상할까 얼음을 채우기 바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얼음값만 50만 원 이상. 얼음값도 못 벌 판입니다. 이렇게 날씨 더우면 저 대형마트 다 가지 여기 시장 안 오죠. 다 이 재래시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그냥 뭐 파리채를 파리나 잡고 이제 쓰는. 결국 여름 동안 잠시 생업을 접는 상인도 적지 않아 이번 폭염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지난 메르스 사태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유찬입니다.